음악과 우주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녀입니다. 참 고전적인 조합을 오랜만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쿼드와 파인 오디오, 마치 원래부터 바로 같은 브랜드였던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시차가 두 회사의 설립 시기로만 보면은 8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꽤 시간 갭이 있는 두 브랜드인데 저만 그런지 왜 이렇게 같은 회사라는 느낌이 드는지 와인 오디오에서 이 조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쿼드는 지난번에 딱 같은 자리에서 저희 브랜드 특집을 하나 한 적이 있었죠. 쿼드가 요새 다른 영국 브랜드들에 비해서 살짝 뒷전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앞으로 꺼내놓고 싶었던 그래서 그때 그런 기획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 오디오에서도 이제 세대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쿼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오디오 파일들이 오디오를 열심히 듣고 있는 분 중에서도 쿼드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오디오 할 때만 해도 라떼 얘기가 돼서 좀 그렇지만 그때 막 이제 오디오를 시작하던 80, 90년대만 해도 미국 앰프는 맥킨토시고 영국 앰프는 쿼드였어요. 쌍벽도 그런 쌍벽이었고 양대 산맥. 그 가격 차이는 약간 있지만 그 두 브랜드의 각 컨셉과 어떤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을 뿐 앰프를 사려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뭘 사도 괜찮은 두 브랜드 중에 하나였던 게 쿼드였고 그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앰프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맥킨토시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 시점을 대표하는 앰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쿼드는 맥킨토시보다 약 10여 년이 빨랐던 회사고 지금은 잘 의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혁신을 개척했던 그런 브랜드예요. 거의 최초로 양산을 하는 그런 정전형 스피커 평판형인 줄 아는데 이제 이 정전기로 소리를 내는 정전기로 필름을 떨리게 하는 방식으로 필립스 레이블 스튜디오의 모니터로 쓰여서도 굉장히 유명해졌던 쿼드 ESL 그게 57년 버전, 63년 버전, 그 지금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 스피커계의 어떤 혁신을 일으켰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그 임피던스가 막 2옴까지 떨어지는 그런 정전형 스피커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만든 쿼드 앰프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1세를 풍미했었던 이유가 2옴짜리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다 보니까 웬만한 스피커들을 그 작은 앰프가 다 드라이브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아주 명성을 날리게 된 게 그런 정전형 스피커를 제조하면서부터 생긴 앰프의 기술들이 그대로 지배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생겨났던 거죠. 쿼드 앰프는 스토리가 좀 제 쪽에서만 그랬는지 잘 안 보이고 그랬던 몇 년이 있었는데 권토 죽네.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쭉 말대를 몰고 오듯이 그 쿼드의 80년 관록을 다시 불러일으켰던 앰프가 바로 아르테라 솔로스 시리즈였죠.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고 원래 포맷에 2010년 이후에 어떤 트렌드가 되어 가던 스트리밍, DAC 그리고 이전의 쿼드의 어떤 플레이어 기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가장 코어한 그 앰프의 설계와 성능이 들어가 있었던 그러면서도 아주 슬림하게 만들어낸 아주 획기적인 쿼드의 귀환이었죠. 그래서 아르테라 솔루스가 나오면서 저희는 90년대 쿼드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제품이었고요. 새로운 아르테라 솔루스가 나타나면서의 콘셉트는 처음에는 통합형이었어요. CD 플레이 기능부터 DA 컨버팅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이런 무선 인터페이스까지 통합을 한 그러면서도 크기를 작게 한 이런 컨셉. 그러니까 어떤 라이프스타일적인 쉽고 어디나 배치할 수 있게 만든 앰프지만 앰프 자체 성능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쿼드의 성능을 혹은 그 이상을 탑재한 그런 제품으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라 솔루스는 쿼드의 귀환을 아주 멋지게 성공시키면서 그 다음 스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라 플레이어, 그 다음에 앰프만 따로 띈 아르테라 솔루스, 그 다음에 모노블록의 아르테라 솔루스 모노, 그리고 드디어 스트리밍 기능을 통합한 아르테라 솔루스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살펴볼 제품입니다. 기본 플랫폼은 아르테라 솔루스로 돼있되 거기에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CD를 플레이해도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해도 그런 고해상도 디지털 파일들을 80년 쿼드의 플랫폼 내에서 재생하는 그런 기기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쿼드의 어떤 컨셉을 이걸 참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었어요. 바로 이 파인 오디오, 빈티지 클래식의 유일한 스탠드 거치형인 8SM 빈티지 클래식 8의 동생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둘의 기능을 용도별로 나눈 그런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스탠드 거치형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제품입니다. 8SM하고 8하고는 플로어형으로 놓느냐 아니면 스탠드나 혹은 이런 선반 위에 올려놓느냐의 그런 차이 정도
바꿔서 말하면 8SM이 배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스탠드를 세우면 8SM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고 8은 할 수 없는 그런 스탠드에 자유롭게 사용자의 컨셉에 따라서 나는 그게 정식으로 스탠드까지 받치고 싶진 않고 선반 위에 딱 올려놓고 듣고 싶은 그런 스피커, 요 정도 사이즈 스피커를 찾았는데 딱이야. 요 포맷, 요 사이즈와 형태로 되어 있는 포맷이 의외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이즈는 스튜디오 모니터로 이렇게 콘솔 위에서 배치를 해놓고 모니터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홈 오디오용에서는 의외로 요 사이즈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런 유닛을 여러 개 달지 않고 동축형으로 만든 파인우드는 이거를 아이소플레어라고 하죠. 바깥쪽에 미드 베이스가 있고 안쪽에 트위터가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든, 그래서 이 사이즈로 가능해진 아주 파인오디오가 본인들의 방식을 가장 적절하고 압축된 형태로 만들어낸 그런 사이즈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인오디오의 뭐 상위는 빈티지가 있지만 빈티지 클래식의 모든 포맷과 스타일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인오디오 사운드의 3대 기조인 아이소플레어 동축 방식, 파인 플루 서라운드, 그 다음에 베이스 트랙스, 다운파링을 해서 360도로 베이스를 똑같이 분산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고요. 나무 자체의 재질을 살린 어떤 디자인, 게다가 이런 뒤쪽에 이 자석이 엄청나게 세죠. 이런 그릴을 뒤쪽에 자석으로 딱 붙일 수 있게 만든 전용 그릴까지 있고, 이런 아주 멋을 잃지 않는 그런 디자인도 제작이 되어 있고, 이거 그릴 잃어버릴까봐 뒤쪽에 굉장히 강력한 자석으로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프레젠스, 사용자의 취향이나 어떤 공간 특성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파인 오디오 얘기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 플레이랑 딱 맞는, 사실은 이 사이즈의 올인원 앰프에는 스피커가 좀 크면 약간 위화감이 좀 있고 얘보다 좀 더 작으면 쿼드의 존재감이 좀 더 오히려 커지는, 뭐 물론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는 큰 스피커도 쓸 수 있고 아주 작은 컴팩트 모니터를 쿼드하고 조합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요 비율이 사운드의 밸런스도 그렇고 심지어 가격 조합까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세팅을 했습니다. 뭐 궁금한 거 저희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소리를 들어보시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쿼드 아르테라솔루스 플레이는 앰프, 아르테라솔루스와 동일한 규격에 8오음 기준으로 75W 출력을 냅니다. 근데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리니어 전원 토로이덜 트랜스가 들어있고 AB 클래스 증폭을 하는 전형적인 솔리드 방식. 그래서 저희가 고전적인 스타일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앰프의 스타일 자체는 저희가 아는 80, 90년대 스타일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진화시킨 그런 전원과 증폭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올인원 제품입니다. 파인 오디오의 8SM은 대역이 34Hz부터 34kHz. 참고로 플로어형인 빈티지 클래식 8은 낮은 대역이 4Hz가 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30에서 34kHz까지 높은 대역은 똑같고요. 꽤 넓은 대역이죠. 이 사이즈로는 살짝 짐작이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낮은 대역 재생과 8인치 미드 베이스의 파워 핸들링도 상당히 에너제틱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이즈와 소리를 내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이 조합의 사운드 특성이라면 뭐 고역을 아주 쨍하게 낸다던가 베이스를 아주 단단하게 내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의 제품, 그렇게 느끼는 그런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 가격대에서는 전 대역이 아주 안정적이고 밸런스를 잘 갖춘, 흔히 말하는 전 대역의 밸런스가 아주 잘 갖춰진 아주 안정적으로 소리를 내는 소리, 고역도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고 강렬하게 나오지만 불안하지 않은, 왜곡이 생기거나 음량을 올리면 고음이 좀 불안할 정도로 과도하게 이렇게 떨리는 그런 순간은 거의 없는, 사실 쿼드 앰프의 장점이 스피커만 정상적이라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쿼드 앰프 그러면 예전에 커런트 덤핑이라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전류가 많이 필요할 때는 그 소위 헤드룸이라고 그러죠. 내가 좀 더 여분을 갖고 있었어 하면서 스피커에 강한 힘을 전달해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쿼드 앰프에 대한 명성이었어요. 아 이거 봐라 하는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이 사실은 쿼드 앰프의 명성을 만들어냈던 거죠. 파인오드의 빈티지 클래식 8SM은 8하고 똑같은 그런 유닛 구성, 안쪽에 1인치 마그네슘 컴프레션 드라이버로 소리를 내는, 그 다음에 바깥쪽에 8인치 미드베이스, 독특한 곡면으로 이렇게 웨이브 가이드를 만든, 그 결과는 음상이 또렷하게 맺히고 그 두 대역, 중저역과 고음이 도달한 시간이 똑같이 되는, 위상이 일치됐을 때 소리가 얼마나 이상적으로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포맷이죠. 무엇보다 다른 시스템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이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중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스가 탄력을 갖되 과도하게 부스팅이 되거나 저음의 양을 많이 들려주려는 과도한 저음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공진이 생긴다거나, 사실 이건 스탠드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아주 훌륭했어요. 아래쪽이 전부 다 이 360도가 다 베이스를 방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인 오디오의 스탠드 거치형은 이 바닥에서 어떤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방식은 그 F1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미 이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완성을 본 게 지금 이 빈티지 클래식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베이스 컨트롤이 되게 멋있어요. 처음에 들은 그 윈튼 마사리스 쿼르텟의 You and Me 같은 곡을 들어보면 베이스 음이 둥둥, 그 베이스가 들어올 때 베이스의 떨림이 이렇게 윤곽이 보일 만큼의 떨림, 이게 사실은 이보다 좀 크고 좀 비싼 스피커에서도 세팅과 스피커의 위치나 앰프 매칭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부스팅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음을 그냥 즐기면 즐기는 건데 정확치 않은 공진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은 딱 그만큼, 오히려 더 들어가도 되고 싶다, 조금 더 떨려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요만큼의 헤드룸을 남겨둔 채로 아주 자유롭게 베이스를 들려줍니다. 베이스의 탄력과 질감, 매끄럽게 어딘가 이렇게 좀 피부에 감촉이 와닿는 듯한 질감, 거기까지 들려줘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이 미세한 떨림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준, 사실은 파인 오디오 쪽에서 보면 가장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영역인 현악 합주, 그래서 이 바하의 두 대 바이올린과 비올라 다간바를 위한 합주곡, 이 곡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유감없이 잘 들려줍니다. 이 곡에서도 역시 베이스가 이렇게 바속 컨티뉴가 낮은 대역이 서포트를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따라오는 부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들려져서 그 부분이 아주 또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높은 대역의 바이올린이 양쪽에서 계속 이렇게 쨍알쨍알쨍알거리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들려서 이보다
대여섯 배 넘어가는 스피커들이 고역에서 투명하고 좀 더 잘게 떨려주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상 특성을 잘 발휘하는 대표적인 곡 중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파인 오드의 어떤 진가나 장기가 가장 많이 발휘가 되는데 자우림의 25, 21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음상이 선명하게 맺히는 사람의 리얼 사이즈 얼굴 크기가 그대로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 기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곡은 하이파이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김윤아의 목소리만큼은 아주 훌륭합니다.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미세한 감정 표현과 디테일한 것들 듣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아르테레소르스를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런 느낌 음이 나오자마자 딱 그런 느낌이 바로 전달이 됐었는데 90년대 쿼드 소리를 다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쿼드 소리는 이랬었지 아 그때 쿼드로 들었던 이런 곡들이 좋았었지 이런 것들을 또 파인 오디오가 아주 잘 들어줍니다. 특히 요 포맷 이게 스탠드 거치형이자 크기가 결코 왜소하지 않은 8인치 미드베이스를 가진 빈티지 클래식 8SM으로도 쿼드 소리는 이래 그리고 쿼드가 드라이브하면 파인 오디오는 이런 소리를 내죠. 이런 소리들을 여러 장르를 들어보는 동안 아주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 이 조합은 거실과 방 그다음에 제대로 갖춰진 이렇게 딱 틀을 잡은 스위스팟 아니면 그냥 툭 저쪽에 거실 한편 방 한편에 이렇게 선반에 그냥 대충 배치해도 그래도 또 그게 멋있는 소리도 잘 들리는 그런 콘셉트의 제품들입니다. 이 조합으로 한번 이 클래식한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들어본 쿼드의 현재 대표 주자인 쿼드 아르테레소르스 플레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스트리밍부터 플레이, CD 플레이, 블루투스 그 다음에 쿼드 고유 앰프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들려준 파인 오디오의 클래식 빈티지 8SM 이 조합 정말 멋있는 조합입니다. 집에 한번 이 조합을 갖다 놓을 생각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